바로 가면 되나? 무기 강하고 오자고? 뭐 1강 차인데 그냥 갈게요. 어차피 약할 것 같은데 그냥 없애버리지 뭐. Halt! This is the tomb of the great Lord Gwyn. Tarnished it shall not be by the feet of men. If thou art a true disciple of the Dark Sun, cast aside thine iron. Hear the voice of mine self, Gwyndolin, and kneel before me. 내 말에 따라 무릎 꿇으라. 이거 무릎 꿇으면 또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아까 전에도 저희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냥 가졌거든. 이거 뭐 무릎 꿇으면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꿇으면 그냥 가는 거지 이것도. 1탄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수상한데? 말 들으라고. 한번 꿇어볼게. 궁금해서. Oh, disciple of the dark sun. 검은 태양이죠. 네. 말한 사람 누구야? If thou shalt swear 그대 나의 계약자가 되어 a shadow of 나의 아버지 그인과 그인의 비하의 그림자가 되어 a blade that shall hunt 아 그인 아들인가 보네. 마다들의 뭐 그거 뭐 좋잖아. 나는 그대를 수호하고 암월의 힘으로 그대를 도울 것입니다. 계약? 암월 계약이에요? 이거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뭐지 근데 무슨 계약이지? 꺼져 안 해. Very well. We shall not need speech. Exit here and follow thine design. 그러면 그대 힘을 다해라. 닥쳐 공격이야. 뭐야 어딨어? 대왕의 묘소를 왜 더럽히냐? 구인돌리냐? 깜짝이야 방패에 맞게 눌렀어. 놀랬어. 어딨는데요? 그인돌린 저기 있구만. 뭐야 왜 일직선으로 돼있지? 거기서! 굉장히 수상한데 이놈? 브레스 같은 거 쏠 것 같아. 막은 소리야. 마법을 쏘는구만. 아! 여기 안 막아지네? 오케이 쇼쇼 아! 다 맞음! 다! 다! 마법 방패 있었는데 그거 가져올걸. 어우 이거 안 막아줘 이거. 아우 요스 강한데요? 그 쓰리에 그 로리아 왕자랑 좀 비슷한 스킬인데? 그 쌍둥이 그 쓰리에 그 어깨 맨에 있잖아요. 걔랑 똑같은 저 밑에 뭐야 촉수 같은 게 있네? 강하고 올까? 잠깐만. 마법 공격 저기 방어력이 높은 게 있었어. 마법 80 마법 90 하벨 방패 80 문장의 방패 마법 문장 방패가 제일 높나? 얘 엘드리치한테 먹히느라고? 아 엘드리치 그게 누구였지? 시리에서 그 바닥 쓸고 다니던 애. 아 걔 맞아 걔랑 좀 비슷한 것 같다. Foolishness. 맞아 그 이따만한 칼 들고 다니던 애. 야 잡아 뒤로 가서 기술 못 쓰게 쫓아 마법 방패 갖고 왔다잉. 어휴 이거 마법 오 이거 막아도 이렇게 돼? 못 막나봐. 이건 막아지고 큰 건 안 막아지나봐. 아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암기 같은 거? 막아주는데 어떻게? 아니 이건 왜 안 되냐고. 쇼쇼. 아 화살 같은 거군요. 쇼쇼 뱀이야. 어 징그러워 뱀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갔어? 자비롭게 하네. 오케이 알았다 너의 패턴. 슉슉! 아 굴렀는데 갑자기 스태미너가 슉슉! 먹어주시고요. 슉슉! 또 쏴보세요. 터터다가
쏴보세요. 쌉쌉쌉. 오, 쏙쏙. 죽어라! 타이! 되게 머네, 진짜. 저기 끝까지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오래 할 건가 봐. 치사한 녀석이. 쏙쏙. 침착해. 장기전이다. 장기전 각오해라. 아, 맞아. 왜 그 뚫리냐? 호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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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워요. 어, 꾸구리, 꾸구리. 간다, 지금이다. 구르기 몸을 가볍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더 빨리 걸으려면? 다 왔다. 뒤져라. 리프, 어떻게 안 나가네요? 됐다, 한 대 맞았고요. 침착하게, 더욱더 빠르게, 스피드. 모든 패턴을 익혔다. 너 두 세 방이면 끝난다. 침착, 아따. 슉슉슉슉. 총도 한번 쏴보셈. 아하! 아! 뭐야, 벌써 죽어? Swathed in dark, an eternal curse upon thee. 허접한 녀석이 말이야. 뭐야? 자존심 녀석이 저주. 영원한 저주로 끝이에요? 아, 그 너무나 쉽네요. 뭐 히든이 뭐 이 정도인가? 가자, 저 끝에 뭐가 있나 보다. 히든은 깨면 기분이 찝찝하다고? 좀 그렇긴 하다. 왠지 아세요? 아, 숨어져 있는 애를 왜 잡아? 그러니까 히든이잖아. 우리가 찾아서 잡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로 사실 잘못이 없어. 잘 숨어있는 거 내가 우리가 가서 잡은 거라서. 아, 좋다. 이 미니가 아니지? 아니고요. 내놔라 좋은 템. 아, 기적 태양의 검. 신앙 높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부셔버려. 시건방 의자 녀석이. 여기도 템이 있네. 어?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비었어? 황동 갑옷 다리. 이건가? 나의 새 시대의 갑옷이 무거웠으면 좋겠다. 황동이. 아, 이거 별로 안 무겁네. 황철보다 가볍잖아. 한번 세트 입어보자. 황동 세트.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물리가 226,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226에 강인도가 어딨죠? 강인도 41. 강인도가 좀 낮구만. 황금기사네. 이쪽인가? 끝이야? 가자 DLC로. 가볍다고요? 가볍나? 잠깐만, 무게가 얼마 되죠? 127인데 41이니까 다 하벨 반지도 빼도 되겠는데? 이거 입으려면 만약에? 어때? 간지 좀 나는 것 같아? 차라리 이걸 끼면 방어력이 더 올라가고. 구르기는 2단계 구르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될 듯. 방어력도 꽤 되고 괜찮네. 강인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다음에 더 멋있는 템 먹을 때까지 이거 입고 다니죠. 약간 뒷머리가 좀 간지인데? 몸에 칼레 발랐다고? 참나. 이게 다 된 거예요? 몇 시야? 2시네. 방송해야겠는데? 너무나 악해서 딱 2시에 맞췄네요. 오늘 그냥 다 깨고 해쳐버리자고? 아직 DLC죠? 가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그건 좀 오바지. 막고도 남아있고 너무 쉽다고 하지. 일단 15강 하러 갑시다. 15강 하러 가고. 아, 여기 아닌데? 어디였더라? 아, 여기 있구나. 아, 불사의 교구 가야 되는데? 어, 뭐야? 야, 왜 그래? 야, 같은 옷 입어서 그래? 너 아까 그거 왜 그래? 저 죽여서 그런가 봐?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죽어! 아 뭐야! 페링! 크루스가 페링하네. 대단하구만. 하지만 안 죽었다. 아하! 리브 어택! 걸어주시고요. 아, 리브 어택! 어디서 까고 있어? 이 남자는 위험하지. 맞아. 거인 돌리는 내가 죽였다. 이거 히든 보스 같아서 그런지 얘가 그날 공격하네. 야,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라고. NPC까지 다 죽여버려. 화방의 혼? 화방녀 했지 마, 조제. 아싸, 에스트 강할 수 있다. 어? 아니? 어, 나 거기 가야 되는데? 집에? 저기 강화로 가야 되는데? 이거 못 쓴다, 쟤. 없어져가지고, 화방녀. 그럴 수가? 아, 그 제가 먼저 공격했어요. 정당방입니다. 날 가만히 있었는데 옷 똑같은 거 입어서 공격한 거야? 아니면 그 인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 뭐라 했는데? 보러 가자고? 뭘 보러 가? 뛰어가면 되지. 그래, 귀환도 있잖아. 귀환하면 그럼 어디로 가나? 귀환 있잖아, 귀환. 안오른 온도 거기 못 가는 거야? 말도 안 돼. 검은 태양을 섬긴다고 그래서? 아몰? 아, 나 섬긴다 말 안 했는데. 태양의 검 꺼달라고요? 태양의 검? 그거는 마법이에요. 먹은 거 기적이야. 내가 이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의 탈리스만을 먹었고 저건 마법 손에 들고 있는 거. 15강 갑시다. 아, 15강 갈까 말까 고민. 아, 79,000이니까 일단 레버부터. 4레버 할 수 있나? 그러면 흑기사의 특대검 낄 수 있는지. 잠깐만, 흑기사의 특대검 강화 얼마나 되나 보자. 간지로 가자. 기세가 9개 있어야 된다 그랬나? 아, 5개 밖에 없어. 원반 하나. 15강 딱 하나 할 수 있고. 데몬의 맞제 때? 데몬 4개 있거든요? 데몬 4개면 4강 할 수 있나요? 맞제 때 가도 되고. 뭐야? 뭐래? 다른 사람 알아보라서 안 하는 줄 알았네. 고기를 쯔봐야 된다. 데몬의 마체 때. 데몬의 마체 때 쇠기석 파편 드는데요? 이거 뭐야? 데몬 쇠기석 아니었어? 이거 갈까? 그러면 이거 15강 갈까? 흑기사는 빛나는 쇠기석. 잘 보세요. 오늘 정하고 갑니다. 셋 중에 하나 갈게. 쯔바이, 이건 쯔바이고. 쯔바이 계속 써둬고. 이 한 손 찍기 공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데몬의 마체 때. 이건 이제 근력 40짜리 근력만 보정받는 거. 이거는 똑같아. 마체 때랑 똑같고 평탄 휘두르는 건 찍기가 좀 구려요. 찍기가 이렇게 찍어. 딜레이가 너무 길어. 파워는 더 세다고 들었어. 딜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내가 근력을 찍었기 때문에. 양손 찍기는 모아서 약간 소 리프 어택 같이. 이것도 리프 어택 있습니다. 어차피 리프 어택이 밥줄이라서 좀 느리고 간지는 조금 더 나는데 이거 하려면 15강 할 수도 있고. 사실 진짜 제일 멋있는 건 이건데. 이거 이게 이제 흑기사의 특대검인데 지금 한 4렙 정도 해야 돼. 기량을 올려야 되거든. 똑같이 휘두르는 건 똑같고 이거는 이제 한 손 찍기는 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쳐 올리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멋있는 거예요. 쳐 올릴 일은 별로 없거든 사실. 양손 공격은 한 바퀴 돈 다음에 쳐 올리는 거. 양손 공격 똑같아. 근데 사실 마체테랑 이
강공격 모션이 좀 다른 거예요. 강공격 모션은 쯔바이가 제일 좋아. 이 셋 중에서는 쯔바이가 강공격 모션 제일 좋고, 데미지는 마체떼가 제일 좋나? 어? 이 근력 비보정이라? 특대사 특대 거면, 그러면 이거는 18까지 올려야 되니까 4 올려. 이거 가도 되고 아니면 이거 가도 돼요. 치토스 대룡아 이거.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저기 쯔바이랑 똑같아. 찍는 모션 리퍼 때 똑같이 있고, 이렇게 찍는 거 똑같아. 이렇게 찍어. 대룡아 치토스. 이거 대룡아는 이제 강화하려면 데몬 아닌가? 아 뭐였지? 용의 비늘. 아 근데 3밖에 없어. 하나 더 모아야 풀강이 가능하겠는데, 설마 용의 비늘도 뭐 9개 드는 거 아니겠죠? 하나, 둘, 넷, 여덟 이렇게 드는 거 아니지? 이상해 생겼어. 아니면 나머지는 뭐 가구 도끼창. 이것도 좋아요. 찍기가 이게 굉장히 빨라 타겟이. 그리고 남의 두 번째는 휘두르는 건데, 찍기가 밥줄 기술. 스피드가 빠르고 스태미너가 별로 안 들면서 데미지가 준수하게 나와줘. 이거 휘린드.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 사기템이라고 했어. 원래 잘 안 나오는 건데 운 좋게 나왔다면서 이게 사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셨어. 근데 내가 쯔바이로 바꿨더니 쯔바이도 사기래. 다 사기래 무슨. 뭐 갈까요? 흑간지? 흑간지가 답이야? 이게 흑대검이 제일 멋있어요? 그럼 흑간지로 갈게. 오케이. 지금은 근데 못 써 일단. 아 용왕의 도끼도 이제 가능한가? 아직 안 되네. 이건 50까지 필요하네. 그럼 일단 사업을 해야 되거든. 나 지금 79,000원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레벨업하면, 아 2업을 더 해야 되거든요. 특대가 먹으려면. 그러면 소울 다 터트리면 될라나? 적금 깨고. 깨고 흑간지 갈게요. 흑간지는 강공격은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사실 다크소울 간지 아니겠습니까? 간지? 간지로 가는 것이지. 2만이나 주네. 멋있는 걸로 가서 하벨 논란, 쯔바이 논란 모두 잠재우고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하겠다. 하도 많이 모아서 적도. 잠깐만 여기다 넣고 짜자리 거 한 번에 다 써야 돼. 별로 안 사는 거, 많은 거, 제일 많은 거 13개짜리 업하고 가. 이렇게 많이 안 썼어? 흑기사의 특대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대검 갈 거야. 강화 논란도 잠재워주라고. 강화는 다 하는 거야. 아이, 그만해. 강화는 다 하는 거잖아. 하면서 하는 거. 다 놀란. 됐어. 보자 보자 하니까 녀석들이. 됐다. 이제 쓸 수 있다. 아, 왜 이렇게 무겁지? 흑기사의 특대 이렇게 무거워? 엄청 무거워. 14야. 쯔바이가 10인데. 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무거워? 반지를 하벨로 껴야겠네. 그러면 손해인데 무게가. 아 정말 약해진다. 좀 약해졌어. 이러면 방어력이 손해야. 일단 강화할게요. 쯔바이가 무게도 약간 좀 가볍네. 하지만 이게 더 딜은 나오니까 가자. 조심해. 이거 짝퉁이야. 이거 짝퉁이지. 흑기사의 대검 왜 이름 똑같아? 차고 있는 거 비쎄. 어어 노노노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 더 먹어야 풀강이 가능해. 하나 모자래. 빛나는 세계에서 어딨어? 풀강 못함. 빛나는 세계에서 하나 먹어야 돼. 노가다로 가야 돼.
안 파냐고? 안 파는데? 여기서 안 팔지 않나? 나중에 뭐 판다던데 너 언제 팔아? 안 팔아. 파편밖에 안 팔아. Don't get yourself killed. 아누르논의 대장장이 있다고? 아누르논 못 가는데? 지금? 빛나는 세계에서 어디서 먹지? 그 뱀한테 템 바꿀 순 없나요? 까마귀랑 뱀 같은데 바꾸면 빛나는 세계에서 줄 수 없는데 2탄 3탄은? 쟤는 왜 이렇게 안 나와? 어때? 좀 멋있어? 멋있는 것 같아? 어때? 만족? 와 진짜 딜레이 이긴다 근데 좀 꾸졌다 저거. 멋은 있어? 일어나. 빛나는 세계색 내놔. I'm fine. Well and wide awake. Not treat me like an old withering snake. 네, 뭐 주면 빛나는 세계석 좀? I am. Is it? 아이템을 먹이면 주는데 원반 막 큰일 날 뻔해. 이거 청색, 백색 필요 없잖아. 이거 먹이면 안 됨? 큰 녹색 이런 거? 빛나는 세계석만 주면 되는데. 청색 이거 뭐였지? 뭐가 줘버려. 뭐 다른 거 주나 보자. 청색 세계석을 주면 큰 녹색 세계석 파편이 된다. 뭐지? 큰 녹색 세계석 파편 먹이면 이거 먹였더니 세계석 파편이 되네요. 아 필요 없으면 여기서 잘게 부술한 얘기네. 아 개껌처럼. 그러니까 이거 백색 적색이 무슨 마법 무기 강화라고 돼 있었는데 마법 신성 화염 무기 강화인데 마법 무기, 마력 무기, 혼돈 무기, 화염 무기 강화. 아 이거 씹어가지고 신성무기 사교무기. 그럼 뱃색을 씹어서 빛나는 세계서로 못 나오게 하나? I am 백색 it... 백색 딱 쉽게 해. 다 녹색으로 되네? 백색도? 큰 녹색을 분색이야 분색. 큰 녹색을 보시면 그냥 세계서 파편인데 별로잖아. 그냥 다른 거 먹어야 되나? Very well. Then. 아냐. 치고 치세요. 빛나는 세계서 알려주세요. 혼수도 주세요. 빛나는 세계서 어디서 먹습니까? 제일 가까운 거. 풀강에서 데미지 지금 보고 싶어. 제일 가까운 데 알려주세요. 입술 쏘. 까마귀 찾아야 돼. 이거 돈으로 바꿔주네. 혼수 개방. 거인 대장장이요? 거인 대장장이. 풍청한 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인 대장장이 내비게이션님 거인 대장장이 안내해주세요. 대장장이가 또 있어. 거인 대장장이 왕녀의 방으로 가면 돼? 왕녀의 방 핫도그 데비님 사라지죠. 우리 풀강 데미지 좀 보자. 지금 우리가 쯔바이 데미지 얼마 나왔더라? 이거 어디야? 여기서 왔어. 온 김에 에스트강 강화하자고? 어떻게 강화하더라? 에스트병? 집에 저 집에서 하는 거였나? 아래로 내려가서 보스방 나간 다음에 오른쪽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길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아래? 이쪽 아래 얘기하는 건가? 어? 그린 앱이야. 아직 있네? 불사해. 계약하자 있는. 아 계약돼 있네 아직도? 갑니다. 그린 앱이야가 그린의 딸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오빠를 죽인 거네? 맞죠? 그린 돌린 죽였잖아. 미안합니다. 아,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 이렇게 크냐고? 거인인가봐.
동생이야? 아 그래? 오빠가 아니고? 어찌됐든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도망갑시다. 어? 여기 내가 템 안 먹었었나? 뭐야 이것도? 총애 시리즈? 아 이거 언제 안 먹었어? 총애는 또 뭐야? 근데 별로 안 무겁네. 그는 고독 속에서 여신의 총애를 믿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여신 피나의 총애를 표현한 포용의 기사 로트레에게 투구. 로트레에게 투구였어 이게? 어, 로트레이 누구지? 나 한번 죽였던 것 같은데 내가. 로트레이 누구야? 일단 껴보자. 멋있으면 끼고 다니게. 황동이랑 색깔은 비슷한데? 뭐야 뭐야 더금이네. 완전 녹슬었는데? 뒤에 저거 없었으면. 저 까끌까끌한 거 저거 뭐죠? 미끄럼 방지. 아 저거 아 저거 좀 깬다 저거. 저것만 없었으면 간지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보스방이라 그랬지?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죠? 핫더풀 바로 옆에 리포트. 오케이. 기적이. 리포트 어딨어? 타고 내려가서 보스방으로 나간 다음에 오른쪽 계단을 쭉 올라가다 보면 길이 있다. 오른쪽 계단 보스방 이쪽인데? 오른쪽 계단 오른쪽 대궁 쏘는 녀석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면 오른쪽 길이 여긴가요? 계단 아닌데? 리프트인데? 아 이쪽인가? 아 이쪽 맞아요? 오케이 보스방 이쪽 아닌가? 여기서 나가서 오른쪽? 오케이 아 여기 오른쪽? 아 대궁 쏘는 놈 아 내 그때 고생했던 놈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렵게 얘기하시네. 특대검이다 받아라! 특대검! 야 3강인데 데미지 417. 야 이거 풀강하면 엄청 세겠는데? 역시 특대검이야. 쯔바이 같은 건 애들 장난 같은 무기였죠. 어? 뭐 쯔바이가 쎄? 이거야 이거 5강하면 얼마나 셀까. 여기서 어디에요? 계속 올라가면 돼? 여기서 오른쪽 새끼? 여기? 여긴가? 아 대장님 소리 난다. 아 나 여기 왜 안 왔었지? 여기까지 막 돌아다녔는데 장난친 거야. 어디서 똑똑똑똑똑 자 찌르기 찌르기 콩콩콩 소리. 엄마 엄마 아 이놈이야? 오 이거 뭐 대장장이가 있네 여기? 아 나 뭐하는 거야 근데 너무 끝내? 누구야 무기 강화할래. 오케이 여기서 뭐하라고 그랬지 근데? 아 여기서 템 판다고 그랬나? 아 여기서 파네 쓰레기석을 공짜 공짜 8,000원. 아 괜히 고생할 뻔했네. 여기를 왜 못 봤죠? 여기 계속 돌아다녔는데 그때 거기 할 때 그쵸? 이걸 못 보고 지나치다니. 4강 5강 어떻게 해? 5강 하는데 빛나는 색에서 또 필요해? 원반이 아니고? 이거 10강까지 15강까지 돼요? 발전 아 5강까지만 돼? 그럼 원반은 필요 없어요? 원래 다 뭐, 마지막은 다 원반 필요할 텐데 그럼 다른 거 원반으로 써야겠다. 어딨지? 뭐야 어딨어?
전화를 안 눌렀나 내가? 아 여기 있다. 아 맞다 안 샀지? 4개 사야 되는데. 아 뭐야? 3개밖에 못 사. 돈이 없어가지고. 4개 사야 되는데 그렇게 비싸네 이씨. 오늘 뭔가 이상하다고? 오늘 뭔가 이상 원래 그렇대. 아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쯔바의 핸더가 풀강하면 325구요 흑기사의 대검이 풀강하니까 330. 약 딱 5 높다 5. 그쵸? 큰 차이는 없고 5 높고 대신 흑기사의 대검은 근력 보정을 더 받겠죠? 근력이 비니까 그러니까 딜이 더 나온다. 이거 풀강 아니야? 또 할 수 있어 이거 설마? 되잖아. 5강 풀강 맞잖아. 뭐야? 풀강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해? 이런 특수한 무기는 5강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됐지. 아 잠깐만. 다른 거 뭐 살 거 있나 보자. 그냥 가지 마. 쯔바이도 풀강해서 비교해 보자고. 필요 없어 뭐. 너무 아까워. 나중에 또 좋은 거 나오면 하고. 여기서 큰 녹색이랑 큰 세기소 파편까지 다 파네요. 덩어리만 없네. 덩어리랑 원반이랑 무기 재련사입니다. 거인의 할버드. 이건 뭐지? 번개 힘 36에 12. 거인의 방패 160, 75, 75. 괜찮은데? 화염 번개 75씩. 거인의 완력에 맞추어서 한 거기 때문에 무겁다. 무게가 얼마나 나는데? 18. 이렇게 뭘 듣고. 화살도 용산 한 군의 화살 이상한 거 많이 파네. 거인이라서. 그 다음에 거인. 거인의 투구. 거인의 갑옷. 거인의 장갑. 이거밖에 안 팔아? 좋나 이거? 잠깐만. 물리방어가 굉장히 높은데요? 72? 사가 얼마야?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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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4만. 갑옷이 물리방어 72에 강인도가 35면 하벨이랑 거의 비슷한데? 고생을 하다보니까 이거 확 뻘짓인 것 같더라. 파밍할 거 다 하고 가도 시간이 더 줄어. 뻘짓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 욕이나 먹지 게임 못한다고. 나 뭐뭐 샀지 근데? 가지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레벨은 좀 낮춰서 가야 돼 그래. 레벨이 맞는데 못 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레벨도 적은데 막 트라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나름 간지나는데? 오, 좋아요. 나름 멋있어. 일러봐, 테스트 좀 하자. 5강의 파워! 자! 와, 뭐야. 야, 나 전기도 나와. 전기 왜 나왔죠? 대박. 아! 아, 전기는 가구일 건가 보다. 아, 나 가구일 원래 전기야. 아! 하! 695. 강인도도 뭐 하벨보단 안되지만 그래도 좀 있어서 씹으면서 공격 가능하네. 어때요? 간지나는 것 같아? 어? 끝났다. 더 강해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DLC랑 보스를 다 없애는 걸로. 내일 하면 딱 맞겠죠 시간이. 지금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인새 괜찮은데 생각보다? 생김새는? 머리통만 좀 바꾸면 되려나? 머리통도 나쁘진 않은데.
머리통 그 아들의 가면인가 그거 쓰면 스태미나 올라서 그걸로 해도 되겠다.